가수 정동원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마치고 얼마 전 부산 해운대를 방문한 소식이 전해져 그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 정동원은 2024년 1월 6일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운대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정동원은 롱코트와 니트 모폴라를 착용한 겨울 패션을 자랑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는 그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모습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포즈도 취했습니다. 2007년 3월생으로 현재 17세이며 고등학교 2학년인 정동원은 성숙해진 외모와 분위기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2023년 12월에 서울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하여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정동원은 전국 노래자랑 함양군 편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선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크게 주목받아 그는 차세대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에는 영재 발굴단에서 다재다능한 트로트 아이돌로 소개되었으며 발굴단의 마지막 회에서는 유산슬과 함께 공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때 정동원은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여 유산슬의 모습을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11월에는 KBS 1 인간극장에서 방영된 트로트 소년 동원이 오부작에 출연하여 정동원과 가족들의 일상을 소개했습니다. 그 후 정동원은 2020년 1월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여 본격적으로 실력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원은 트롯 왕세자, 하동 프린스, 국민손자의 별명을 얻으며 유명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한강뷰 아파트를 구입한 정동원은 청소년 재벌로 불리며 이로 인해 아는 형님에 출연했습니다. 강호동과 서장훈은 동원이가 청소년 재벌이라면 넓게 말해서도 톱3 안에 들 것이라며 돈 관리는 어떻게 하나? 라고 물었고 정동원은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1년 전에 내가 스스로 관리하기로 결심했다 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화제가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동원은 자신의 이름을 딴 동원 FD의 광고 중에서도 동원 참치와 동원 샘물 모델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아이비클럽, 한국 맥도날드, 메이류업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나서 현재까지 총 광고 수입만 1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최근에 고급 주상복합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7일 가수 정동원은 여름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 주상복합을 매입했습니다. 정동원은 2019년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본격적인 가수로 데뷔하였으며 약 4년 만에 이번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상복합의 매입가는 약 20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동원이 매입한 이 주상복합은 지난 2022년 9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매입해 화제를 모은 곳이기도 합니다. 임영웅은 이 건물 최고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매입해 화제가 됐습니다. 정동원의 이사로 실제로도 친분이 두터운 정동원과 임영웅은 이웃사촌이 되었습니다. 임영웅 외에도 이 주상복합에는 방소송인 하하와 개그맨 정영돈 등 다양한 연예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동원과 관련된 다른 사안 중 하나는 그의 새어머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이슈가 특히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후원 계좌 사건입니다. 정동원은 많은 팬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원금은 정동원의 새 연습실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원 계좌는 법인 명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팬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소속사는 후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심지어 일부 팬들에게는 후원금을 환불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원 계좌 문제가 잠시 진정되던 중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동원의 할아버지의 묘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과거에 정동원의 아버지는 정동원의 새어머니와 박수정 매니저가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동원 할아버지의 묘비에는 명확하게 자북, 박수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북은 아들의 부인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를 통해 정동원의 새어머니가 박수정 매니저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묘비 이슈만으로 보면 정동원의 새어머니가 동시에 박수정 매니저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놀랍게도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정동원의 지명이가 가족이 아닌 매니저 박 씨의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혹이 덧붙여졌습니다. 정동원 가족에 대한 루머들은 더욱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하동군수는 명의가 다시 변경되었다는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동원의 새어머니가 박수정 매니저임에 대한 의혹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정동원이 3살 때 그의 부모님은 이혼하셨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은 이혼한 부모님의 결정에 잘 적응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니저로 활동하던 박수정 씨가 정동원의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새 어머니임을 고백했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박수정 씨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할아버지와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라며 동원이가 엄마를 매우 잘 따르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하동에 내려오면 엄마와 함께 자려 하고 모든 일을 먼저 엄마에게 상의한 다음에 저한테 말해요. 동원이가 엄마를 따르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엄마 덕분에 동원이가 밝아져서 기뻐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정동원의 새어머니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가 친어머니와 이혼한 후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며 할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어릴 때 빚 때문에 전 부인과 이혼한 후 재혼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사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정동원의 매니저이자 새 어머니인 박수정 씨는 정동원이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기 전부터 오랜 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방송 출연을 통해 정동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연습실 명의와 후원 계좌가 새 어머니 명의로 등록돼 있어 많은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동원이 어린 나이에 돈 관리하기 어려워서 잠깐 동안 새 어머니 명의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정 씨는 어려운 시기에 정동원을 도와주기 위해 임시로 명의를 등록한 것이며 이는 순전히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는 정동원의 안정된 성장을 위한 일시적이고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팬들의 비난이 과하자 정동원의 아버지는 새 어머니인 박수정이 오랜 지인이며 어릴 때부터 정동원이에게 의지했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박수정 씨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과장된 이야기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동원의 아버지는 박수정 씨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정동원과의 오랜 친분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조금 더 이해와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정동원의 안정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박수정 씨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며 부당한 비판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정동원이 미스터 트롯에 처음 출연했을 때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트로트를 부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형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한 모습으로 정동원은 팬들로부터 기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이제는 멋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팬들은 오해 없는 응원으로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의 노래 실력과 성장에 관한 의구심은 과거의 것이며 이제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